네, 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임성근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제가 쿡복을 안 입었죠. 조리복을 안 입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요리를 할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제주 비계 삼겹살 있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사실 비계 먹고 좋을 사람은 없어요. 거기 근무하신 분이 첫 번째는 잘못했다. 왜? 좀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인 것 같고요. 돼지는 무조건 그쪽에는 비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삼겹살을 섞어서 팔죠.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삼겹살은 맞아요. 근데 지방이 너무 많죠. 이 삼겹살은요. 7대 3의 비율의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3, 고기가 7.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는 삼겹살이 정말 좋은 삼겹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반대잖아요. 국가 지방, 1위 고기. 이건 누가 봐도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위가 어딘지 삼겹살 부위는 맞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책입니다. 이게 삼겹살 한 판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게 등심이에요. 등심. 등심을 떼고 나면 요게 삼겹살인 거예요. 요게 삼겹살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밑에가 밑줄이에요. 이건 질겨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떼서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살만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보면 논란이 됐던 데가 여기 하얗게 보이죠. 등심을 떼고 나면 여기 이렇게 뗐잖아요. 칼로. 그럼 이건 등심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여기 하얀 지방이 있죠. 이 부위만 썰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겹살 한 판을 보통 삼겹살 크기로 썰면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열 덩어리가 나와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한 몇 점. 그리고 중간 7대 3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좋은 삼겹살 몇 점. 밑에서 몇 점. 이렇게 섞어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2인분을 팔면은 지방이 많은 거 한 3점, 살만 좀 있는 거 한 2점,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삼겹살을 팔면은 이걸 다 소비 뭐 진짜 손님들한테 크레임 안 나고 팔 수가 있는데 이걸 판매하신 분이 이 부위만 썰어서 주신 거예요. 이 부위만. 이건 다 지방이잖아요. 원래는 이 부위는 빼서 김치찌개든지 김치찜에 사용하시면 좋은데 어디 이 비싼 삼겹살을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버리기는 아깝고 먹는 사람은 돈 주고 먹으니까 이거 못 먹겠고 그러면 이거 결론은 뭐냐? 육가공업체에서 떼고 줘야 되는 겁니다. 육가공업체에서 떼면 이거 다 버리는 거니까 삼겹살 값에다 고기 값을 더 포함시키겠죠. 그러면 삼겹살 값이 좀 더 비싸지는 거고 그래도 나는 조금 소비자한테 정직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부위는 떼서 깍둑 썰기를 해서 삼겹살 굽기 전에 불판 닦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음식점을 하신다. 이거 정말 주의해서 판매하십시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임창한테 물어보세요. 고기 박사. 자칭 고기 박사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